해야지. 차렷 형네. 고마워요. 박수 치신 분들은 나 열심히 잘하는지 알고 있는 분들이네. 그쵸? 몇 먹어 그럼. 그치. 엿 하나 팔아줘. 언니 일로와. 빨리 엿 하나 팔아주고 가.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. 그냥 가면은 엿 먹는다. 사회 가서 좆된다. 어? 야! 그냥 가면 좆된다 진짜. 야, 지금 사회생활 좀 개떡같이 했네, 저거. 좀 이따 팔아야지. 그 여신 하나 팔아주고 가지, 지랄, 연병원 그냥 가냐, 그래. 에휴. 남자실 와, 없노? 남자실 요거 밑에 건물. 여긴 여자 전용이요. 아무도 못 들어가네. 여자 오줌 싸는데, 여기. 남자 오줌 싸는데, 저 건물로 가면 돼. 하여 남자하고 여자하고 틀려서 그려. 한 개 더 깔아오? 응, 근데, 엿은 먹고 가는겨? 먹고 가는겨? 그치. 엿은 자고로 잘 먹어야 되네. 그치. 오다 가다가 들려서 엿이라도 하나 팔아주고 그러고 가시오. 아, 엿장사 지금 엿 먹고 있네요. 국화축제 와가지고. 엿이 안 팔려서. 뭔 노래 하나 더 가오? 응? 아무 생각들이 없구만, 지금. 아무 생각들이 없어. 응, 하고 작은 대로 성질나면 조용한 노래 해버리네, 내가. 다 가버리라고. 옆도 다 팔아 우수설 할 때는 막 조용한 거 해버리거든. 신나는 거. 아까 보약같이 치고 해라 그랬는데 어디 가버렸어 아버지? 가버렸어. 지랄 금방 가고 그래. 보약같이 친구 그거 한번 할까요?
그치. 요즘 그거 다 알더라고. 아는 노래를 해줘야지 즐겁다고 그래. 그죠? 보약 같은.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은 나냐 자네는 좋은 친구야 이 한밤을 섞이지 않은 우리 두 사람 Yeah.